안녕하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생명의 은인. 생명의 은인은 무슨? 그냥 119 불러드린 것밖에 없는데요. 뭐. 너무 겸손하시네. 길바닥에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걸 구해주셨는데 생명의 은인이지. 그보다 범인 얼굴은 보셨어요? 사건 처리를 해야 돼서요. 그게 그 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가물가물한데 나 구해준 사람 얼굴은 확실하게 기억나네요. 뭐 어쨌든 사건 처리하실 거죠? 폭행 사건으로? 글쎄요, 생각 중이에요. 왜요? 혹시 범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럴 리가요. 근데 왜 신고를 안 해요? 별로 다치지도 않았고 경찰서 들락거리는 거 딱지색이라. 피해자분께서 뭐 신고를 원치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묻지마 폭행 사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위험해서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볼게요. 네. 그보다 살해를 좀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경찰이 시민 돕는 거 당연한 건데요. 내가 또 비치곤 죽어도 못 사는 놈이거든요. 뭐든지 말해요. 아니에요. 정말 안 그러셔도 돼요. 안 그럼 내가 불편해서 그래요. 정 그러시다면 지갑 사건이랑 퉁쳐요. 우리 그럼 될 것 같은데.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겨우 지갑 하나로 퉁치라고요? 그거 내가 너무 남는 장사인데. 그쪽이 남는 장사인가? 네? 전에 한방 얻어 터진 것도 있고.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쪽팔리지만 페어플레이 했는데 뭐. 그죠? 그거는 스포츠니까. 신고를 안 하시겠다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신고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럼요. 뭐 경찰이 뭐더 볼 일 있겠어요. 난 또 내 걱정해서 와준 줄 알았는데. 혹시라도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요? 예. 잠깐 핸드폰 좀 줘봐요. 핸드폰을요? 오케이. 이거 내 번호예요. 연락할 일 있음 무순경님한테 할게요.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네. 살펴가세요. 또 색다른 재미가 있네.